안녕하세요 여러분, 36주 2일차거든요 배도 보여드릴게요. 저 머리도 잘랐어요. 출산하기 전에 너무 더울 것 같아서, 그리고 걸리적거릴까봐 머리도 좀 잘랐고, 뭔가 오랜만에 찍는 기분이에요. 오랜만이기는 해요. 제가 한 열흘 정도 진짜 지옥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면 임신소양증이라는 거에 걸려가지고 이게 보통 막달에 많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약간 땀띠 같은 그런 게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오늘은 임신소양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지만 많이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맨 처음에는 배꼽 아래쪽으로 배에 튼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배도 커지고 하면서 자꾸 따갑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게 튼살인 줄 알고 막 너무 아프다 막 그랬는데, 그 부위에 점점 약간 땀띠처럼 수포같이 막 진짜 조그마한 좁쌀 핌플같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이 더우니까 이렇게 더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점점 배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은 이제 허벅지, 엉덩이, 허벅지도 앞, 뒤 막 이렇게 퍼지고, 그리고 팔다리까지 며칠 안에 쫙 퍼지더라고요. 막 간지러워서 긁다가 아프고 막 피나고, 또 근데 또 좀 있으면 또 간지러워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진짜 간지러운 그거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5일 그 정도 이거를 좀 지켜보다가 산부인과 얼른 예약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보여주고 그랬더니 굉장히 흔한 거라고, 근데 이제 좀 심하니까 태아에 영향이 없는 약이니까 먹어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약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먹는 약은 요거예요. 그래서 약은 진짜 먹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먹었고, 그리고 이거는 연고예요. 일주일 이상은 바르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게 30g이라서 그렇게 크진 않은데 온몸에 발라야 되잖아요.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다 썼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이 요거를 쓰라고 하셨어요. 파인타솔이라고 하는, 이게 액체인데 굉장히 진한 녹색이에요. 이게 뭐 소나무 진액 같은 그런 거가 들어가 있는 건데, 영어로 하면 파인 타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게 읽어보면 비누 대신에 이걸로 샤워를 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디워시 그런 건 줄 알고 첫날에는 이걸로 했는데 막 거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진한 녹색인데 바르면 막 카레 색깔 완전 노래져요. 그래가지고 뭐 물론 물로 씻으면 어차피 다 없어지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첫날 비누 대신 이거를 써보니까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비누로 이 정말 살살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 다 끄고 이거 바른 다음에 한 5분 정도 냅뒀다가 그 다음에 헹궈냈어요. 샤워를 하고 나면 원래는 엄청 막 몸에서 불이 나고 정말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빨리 막 크림 바르고 막 그래야 됐었거든요. 근데 요거 하고 나서는 그래도 샤워하고 나서 굉장히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먹는 약, 바르는 약, 그리고 씻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썼고,
쓴지딱한5일정도되니까확연하게나아지는게눈에보였어요지금은원래여기도이제팔같은데도오돌토돌엄청다있었는데그것도없어졌고다리에는아직도있어요있는데막엄청간지럽거나하진않고이제조금있으면이제팔처럼없어질거라고믿고있습니다그리고요것만으로는또좀부족할수있기때문에알로에오이그리고비타민 E 가들어간크림이있더라고요햇빛에탔을때이렇게진정시킬수있는크림이라고써있는거그냥그거사가지고냉장고에넣어놓고시원하게해서좀간지러울때마다덧바르고그랬어요왜냐면요크림은하루에네번이상은바르지말라고써있어요그리고임신소양증을겪으시는분들정말힘내세요그리고모든일단써보시고의사선생님이랑심하면은꼭의사선생님하고상담해보세요왜냐면저진짜죽을뻔했거든요죽는줄알았어요진짜로너무징그럽고하니까많은부분은안보여드릴지만다리쪽조금덜심한부분을보여드릴게요이렇게막오돌토돌한게온몸에생겼다고보시면돼요이제안난데는가슴그리고윗배쪽그리고등거기빼고는진짜팔다리엉덩이아랫배막발바닥손바닥까지발바닥손바닥미쳐요걸을때마다발바닥자극이되니까막저쇼핑센터에서막걷다가막 맨발로막동동구른적도있어요그래가지고최대한외출을자제했고좀시원하게해주시는게좋을것같아요제친구는한국에있는데한국은추웠잖아요지금추운데도그게생겼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이게날씨랑은상관이없는것같고호르몬의문제라고하더라고요그리고이게간기능이나그런거랑연관이될수도있으니까피검사도꼭해보시길추천드립니다저도피검사했거든요근데정상이고그러니까심하시면참지마시고꼭의사보시기바랍니다그럼다음영상에서또만나요안녕